저희 열린과음TV 법인을 강탈했던 주범들에 대한 사건 전모를 한번 마라톤으로 생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열린과음TV 경영권 찬탈 사건은 이제 단순한 내부의 싸움이 아닙니다. 셀럽이 된 자들이 스스로 어벤져스라고 부르는 자들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자칭 호위무사들을 등에 업고,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얘기를 했죠. 자신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호위무사라고 불렀습니다. 호위무사들을 등에 업고 회사를 강탈해서 거짓과 위선으로 시민을 기망하고 있는 희대의 사기극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그 진실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최강박 이사들은 왜 정PD가 미국에 있을 때 이사회를 개최를 한 게 6월 2일이었거든요. 6월 2일날 이사회를 개최하고 불과 5일 만인 6월 7일날 정광석처럼 대표이사에서 해임을 하고 주식 반납과 채널 반납을 강요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열린과음TV의 대표였고 그리고 지난 2년 가까이 자신들의 대표로 모셨던 사람이 그렇게 대표에서 해임할 만한 막중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소환이란 절차도 충분히 취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다 마다하고 왜 갑자기 이들은 불과 5일 만에 미국에 있는 대표이사한테 아무런 항변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부랴부랴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주식 반납과 채널 반납을 강요했을까요? 도대체 이들의 해임 사유는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이들이 저를 해임한 사유는 시민 포탈을 이사들과 상의 없이 개인적으로 불법으로 독단 진행했다는 게 이들의 저의 해임 사유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무려 100만 명 가까우신 분들이 열린과음TV의 정천수 PD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사유가 각종 언론에 나온 대로 시민포탈을 이사들과 상의 없이 개인적으로 불법으로 독단 진행했다라는 게 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대표의 해임 사유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한번 이들이 그 당시에 주장했던 대표의 해임 사유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포탈 사업 추진 관련 열린공감TV 긴급 이사회의 결의문입니다. 열린공감TV 이사회는 미국 내 시민포털 사업 추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힙니다. 열린공감TV 이사회는 정천수 대표가 제안하고 추진 중인 시민포털의 당위성은 존중하지만 시민포털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 과정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시민포털 추진 주체가 열린공감TV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민포털 사업을 위한 모금은 열린공감TV가 아닌 정천수 개인이 진행 중이며 자금관리 주체조차도 불분명합니다. 시민의 소중한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열린공감TV 입장에서는 시민포털의 추진 과정에서의 회계의 불투명성, 이것은 바로 열린공감TV의 존립에 근거를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모금되고 있는 금원이 순수한 목적의 후원인지 사업적 목적의 투자인지조차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추진되는 시민포탈은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만큼이나 사업의 성공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전혀 검토된 바 없습니다. 이에 대해 열린공감TV 이사회에서는 정천수 대표에게 소명을 요구했고 사업 계획에 대한 보다 내실화된 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금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현지에서 구성한 시민포털 추진위원회가 난색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계속 모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억 이상 모인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열린공감TV 이름으로 열린공감TV 채널을 통해서 홍보와 모금이 진행되면서도 시민포털은 열린공감TV와는 완전히 무관한 독립법인이라는 것이 정천수 대표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열린공감TV 이사회에서는 정천수 대표이사의 독단적이고 무리한 사업 강행, 대표이사권의 남용, 그리고 부하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 이 부분은 배임, 그리고 횡령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시민포탈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개인적으로 이사들과 상의 없이 추진을 해서 해임을 했다. 그리고 기금을 불법으로 모금하고 있었다. 이런 게 저의 해임 사유였습니다. 이 방송은 무려 53만 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시청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시민포탈이 열린과음TV와 무관한 사업이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업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리고 열린과음TV와 함께 해야 되는 데 무관하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해임했다고 하면서 왜 또 다른 기자는 열공과 다른 법인을 설립해서 하셔야 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 이들끼리 말이 안 맞을까요? 매번 이들은 말이 안 맞습니다. 뭐 제대로 말이 맞는 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들의 해임 사유, 시민포탈은 구실이었습니다. 정말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이 정천수 PD를 대표해서 해임한 진짜 진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상 이사회를 6월 2일날 오하이오주의 한 에어빔 하우스
DC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저와 박대웅이가 있었고 반대편 한국에서는 최영민과 강진구가 있었습니다. 4명이서 열린 이사회 단톡방에서는 그저 시민포털에 대한 염려 정도, 앞으로 함께 잘해보자 이런 얘기들 제가 계속 주장을 했었고 이사들은 좀 우려를 많이 표하면서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6월 2일 하루뿐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약간의 염려 정도가 있었지만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반대를 심하게 한 적은 없었거든요. 자, 어찌됐든 이 이사회의 날 어떤 것이 결정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6월 2일 이사회는 그렇게 그냥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사회가 끝나고 그 이후에 이사회 단톡방에 최영민이가 도발을 해옵니다. 그리고 이사들의 공모가 시작이 됐던 것이 실현이 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 이사들의 공모는 미리 이전에 공모가 됐던 걸로 보이고요. 그게 실현이 됐고 해임 사유를 찾기 위해 박대웅을 잠입시켰다고도 했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저 정PD는 박대웅을 통해서 최영민에게 네 가지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 네 가지 조건에는 최영민이가 포르노 사이트 접속 기록이 노출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최영민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박대웅을 통해서 최영민과 헤어질 것을 말을 했고, 그로 인해서 박대웅이가 중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박대웅을 통해서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최영민의 나에 대한 사과,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저에게 도발을 한 거에 대한 사과, 그 다음에 포르노 사이트 접속 기록 노출 사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직원들이 항의 전화를 받고 있으니까 회사 직원들한테 사과해라, 그 다음에 재발 방지 약속을 해라, 그 다음에 너와 내가 서로 주식을 갖고 있는 유일한 두 사람이니까 자진해서 퇴사 시에는 주식을 반납을 하자라는 약속을 지켜달라, 그런 게 저의 네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무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저 미안합니다, 사과 한마디면 될 일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재발방지 약속도 미안합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영민은 반대했고 박대원과 강진구는 서로 모의하여 저를 몰아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러나 다음날 정PD가 최영민에게 네 가지 조건을 요구했던 것에 대한 대답이 왔다. 박대웅은 그 조건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PD에게 자진 사임을 요구했다. 그리고 정PD의 주식 반납까지 하라고 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제가 요구한 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그건 저한테만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셋이서 상의를 해보겠다고 해놓고는 저한테 연락이 온 게 거꾸로 대표이사의 자진사임. 네. 그 다음에 주식 반납이었었어요. 제가 거부했죠. 자기들이 이게 잘못된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도 옆에 그 사람들이 딱 붙어있기 때문에 얘기조차 나눌 기회가 없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계속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잠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RTB 핑계를 대서 잠입. 보시는 바와 같이 잠입을 시켰다고 합니다. 잠입. 어이가 없습니다. 잠입을 시켜서 불법으로 녹취를 해간 그 녹취를 근거로 해서 자기들이 대표를 날린 겁니다. 그 녹취는 저희 정관에 보면은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은 대표이사 이외에 한 명의 이사, 이렇게 두 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민포털 관련돼서 설명하는 와중에 박대웅이가 살짝 껴들어서 저희 정관에 보면은 대표이사 이외에 한 명의 이사를 선임을 해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어 있는데 최영민 이사를 시키시죠 라고 말을 슬쩍 꺼내고 제가 엉결결에 네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한 말을 녹취를 해갑니다. 불법으로. 미국에서의 녹취는 불법입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자신들끼리 셋이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저를 대표해서 해임한 거, 그게 진실입니다. 문제는 저를 해임을 해놓고 미안한지 아니면 해임한 사유를 정확히 찾지 못해서 했는지 그냥 갖다가 막 갖다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갖다 붙였죠. 해임보다는 사임을 권유드렸고 미국에 계신 동안 검찰 수사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당시에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경찰 조사만을 끝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검찰로 수사가 그 경과 내용이 넘어갔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제가 알기로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도 많은 기자들을 더 수사를 서초경찰서에서 더 수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검찰 수사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유를 들어서 저를 이사직에 저 대표이사에서
네, 해임을 했던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사들은 6월 7일날 저를 해임하고 6월 8일날 그 다음날 유튜브 계정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하라고 했습니다. 유튜브 계정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사회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해임 사실이 외부에 공개될 수도 있다라고 협박을 해왔습니다. 저를 해임시켜놓고 봉급을 정지시켜놓고 기업카드도 정지시켜놓고 모든 걸 다 차단시킨 이후에 하나 남아있는 유튜브 계정까지도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해임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너한테 창피함을 주겠다. 라는 게 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따 마지막에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어찌됐든 이들이 저를 해임했던 사유는 심의포탈 때문에 해임을 했다라고 분명히 자기들의 생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기사들도 많이 나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천수 대표가 추진했던 시민포털 사업과 관련해, 대전제죠, 시민포털 사업과 관련해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시민포털 사업이 대전제입니다. 근데 이 시민포털 사업이 대전제인데 말들을 또 이 사람들은 이제 바꾸기 시작을 했었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동안 누차 이야기한 것처럼, 과연 시민포털 때문에 저를 해임을 했느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최영민이가 포르노 사이트 접속 기록 노출 사건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제가 면박을 줬고,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사회 단톡방에 도발을 해왔고, 그걸로 인해서 둘이 헤어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박대웅이가 중재를 한답시고 오히려 이사들과 한소통이 돼서 저를 날려버리는 역할을 했었고, 그러한 문제가 불거진 게 진짜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6월 12일경까지만 하더라도 저의 이런 항변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과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박대웅과 저는 얼굴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그때 박대웅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그 주장, 저의 주장 그대로 본인의 입을 통해서 본인의 음성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문자를, 이사회 방에서 문자를 하면서 이 본질과 관계없는 얘기가 나와버렸어요. 최초 투자 얘기가, 최초 시작 단계 얘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에 이 시민포털하고 지금 무관하게 잠자고 있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녹슨 얘기가 들어와갖고,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거는 이게 공존하게 일단 판단했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일단 이 상황을 일단은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여쭤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네 가지 조건이 있으셨어요. 그 네 가지 조건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아, 하겠다. 사과하고, 만약에 여기를 떠나게 되면 휴식도 반납하겠고, 뭐 이런 몇 가지 더 있어요. 그분들한테 사과하겠고, 뭐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자연히 대신. 몰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기왕에 미국에 계시고 하니까, 그럼 미국에 계시는 동안이 현재 요즘 시차가 돌아가 보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너무 미국에 계시는 동안 잠시만 그러니까 검찰에서 포함되고 이러면 그런 거 없이 불편하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취해가 되든 장이 되든 그중에 사내 이사 두 명이, 두 명은 대표이사 같이 얘기를 해서 둘 중에 그냥 그 지배인이시니까 뭐 하시는 게 아니면 이래 주시니까 둘 다 명분이 약간씩 있기 때문에 정리한 게 어떻게 됐는데, 이게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했는데, 이제 사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거부반응을 보이셨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그 이상한 말이 없는 거예요. 들으셨죠, 여러분? 제가 말한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제가 보여주고 있는 증거들은 다 일관성이 있죠? 그런데 저들은 시민포털 때문에 저를 해임했다고 해놓고, 박대웅은 지금 현재 들으신 것처럼 본인의 입으로 시민포털과 무관하게, 시민포털과 무관하게 과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가지 조건이라는 얘기도 하죠. 저게 바로 진실입니다. 진실의 눈두를 떠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의 X파일이라는 책을 제가 썼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모든 원고를 다 썼고, 출판사를 저희 회사로 하고 싶었는데
자기 출판사로 하기를 원하는 김두리의 간교에 속아서 무려 15%나 되는 막대한 돈을 줘가면서 김두리한테 책을 출판했고 발행인도 저로 하겠다고 처음에는 저를 기망하고 속여놓고는 막상 출판을 코앞에 두고는 자기 앞으로 발행인을 해야 된다라고 사기를 쳐먹은 그 김두일과 그 다음에 토씨 하나 글자 하나 도와주지 않았던 최영민, 강진구, 박대용 등에게 인세를 푸짐하게 나눠줬습니다. 인세를 푸짐하게 나눠줬는데 가장 많은 돈을 받아 챙긴 강진구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었어요. 책이 나오고 나서 팬사인을 할 때 제가 지나가는 말로 최영민한테 혹시 책을 읽어봤어?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아직도 안 읽어봤어요. 그랬던 사람이 역시 저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양심은 있었나 봅니다. 적어도 양심은 있었나 봐요. 박대웅은 책 출판에 별 도움이 못 된 것 같은데 저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말의 양심은 있었나 봅니다. 박대웅한테도 꽤 두둑하게 챙겨줬거든요. 이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은 글자 하나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한테 저렇게 인세를 나눠줘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다 법인으로 귀속시키거나 아니면 정말 제가 저들의 말처럼 돈만 밝히는 사람이라면 제가 다 가져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책을 쓴 저작권자는 그 인세를 취득해야 할 정당한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저들뿐만 아니라 직원들한테도 공평하게 나눠줬습니다. 무려 1억이나 되는 돈들을 나눠줬습니다. 이들이 저에게 저질렀던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해임 사유를 숨기기 위해서 심의 포탈을 구실 삼았던 겁니다. 해임 사유를 만든 거죠. 해임을 하기 위한 사유를 만들기 위해서 심의 포탈이 가장 좋았다고 판단을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언론 플레이를 한 겁니다. 꽤 많은 곳에 나가서 언론 플레이를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제가 전에 들은 것만 하더라도 몇 군데 되더라고요. 뭐 강진구 같은 경우에는 고발 뉴스인가요? 네, 거기에 나가서 방송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최영민 같은 경우는 당시에 곽동수 TV하고 아마 인터뷰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요. 김두일 같은 경우도 아마 김현민 TV하고도 인터뷰했던 걸로 알고 아마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나가서 저에 대해서 해임한 사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나서 일단 교민들로부터 후폭풍을 맞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텝이 좀 꼬이기 시작을 했던 거죠. 시민 포탈 때문에 해임을 했다고 하면 교민들이 오히려 자기들 편을 들어주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교민들한테 엄청난 항의를 받게 되니까 스텝이 꼬인 겁니다. 시민 포탈 관련해서 시민 포탈 사업 추진을 독단적으로 추진해서 이사들과 갈등을 빚었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제 기억으로는 한 대여섯 차례 정도 이사들과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시민포탈을 하고자 하는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사들을 설득했고 이사들 역시 이러한 사업은 필요하다라고들 다들 충분히 공감해 주었고 제가 회사를 떠나는 날 엘리베이터 앞까지 이사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을 해줄 정도로 네, 시민포탈을 성공적으로 잘 임무를 완수하기 바랍니다라는 말까지 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시민포탈 추진 관련해서 저에게 개선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해임 5일 전 이사회가 처음이었습니다. 6월 2일 이사회 화상 이사회에서 시민포탈에 대한 개선 요구를 했던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강진구나 최영민 정도가 전화나 SNS를 통해서 약간 로우키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혁진을 신뢰할 수 없다 정도였습니다. 로우키 정도.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 정도가 염려하는 거죠. 그 정도가 전부였지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한 적이 없었거든요. 불과 5일 전에 이렇게 이사회 단톡방에서 이사회 회의를 통해서 반대를 해놓고 처음 거론해놓고 마치 오래전부터 저의 그 시민포탈 사업 관련된 것을 반대한 것처럼 교묘하게 꾸몄죠. 중요한 것은 시민포탈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저는 열공 법인 비용을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푼이라고 말하면 또 거짓말이라고 할 것 같으니까 물 한 병 사 마셨습니다. 물 한 병. 제가 법인 카드를 가져왔는데요. 그 법인 카드는 한도가 없는 법인 카드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돈을 쓰자고 들었으면 펑펑 쓸 수 있었겠죠. 미국 가서 모든 웬만한 사생활 관련된 것들은 제 개인 카드를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금을 좀 바꿔갔어요. 약 3,000불 정도를. 그걸 다 이혁진이 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걸 사용했습니다. 개인 돈을. 제가 1,000달러를 세 번에 거쳐서 줬거든요. 기업 카드로는 물 한 병 사 마신 게 전부였습니다. 열린공감TV 법인 비용을 그거 이외에는 일체 사용한 바가 없습니다. 시민포탈 사업 추진은 대표이사 해임 당일까지 기준에서 약 30일 정도
추진된 사업입니다. 기금을 뭐 대규모로 모금한 것도 아니고요. 모금한 기금을 대규모로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시민포털 추진 과정 중에서 미주 시민들의 어떠한 민원도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응원과 격려가 있었을 뿐이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왜 이러한 돈을 모금을 합니까? 라면서 저에게 어떠한 민원도 제기하신 교민들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또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시민포털을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걸로 이해하셨던 미국에 계시는 교민분들은 후원을 멈추시고 환불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청수 대표에게 여러 차례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금원에 대해서 모두 환불을 하라. 환불을 하고 제대로 된 사업 계획을 가지고 다시 하자라는 요청을 수차례 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계속 저희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 개인 사업이다라고요. 저희의 열린공감의 이름을 가지고 모금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최영민이가 떠드는 대로 수차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에게 모금한 기금을 돌려줘라, 환불해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하면요, 그 기록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환불해 주라는 내용 수차례라고 분명히 언급했으니까 한 두 번 정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냥 한 번, 한 번 좋습니다.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싫으면 법원에다가 그 기록을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저런 적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제가 기금을 모금하는 그 한 달 동안에 단 한 번도 기금을 환불해 주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이제 미국 교민들께 지금 후원금을 환불해드리고 있는데 정청수 씨가 저질러놓은 일들을 저희가 수습하느라고 두 달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의 환불이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여서 그 부분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청수 씨가 저지른 일을 제가 한국으로 돈을 보냈나요? 제가 한국으로 돈을 보냈습니까? 정청수가 저지른 일. 제가 기금을 모금을 한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태평양 건너 먼 나라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빼돌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접니까? 한국으로 미국에 있는 돈을, 달러를 한국으로 빼돌린 사람들은 저들입니다. 저들. 그래놓고 그걸 저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정천수 씨가 저지른 일 자기들이 환불해주고 있다. 과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과연 처음부터 이들이 환불을 해줄 목적이었을까요? 시민 미교포들 절망을 희망으로, 실망을 희망으로 그거 있죠. 거기도 아주 가관입니다. 이 사람들. 지들끼리 낄낄대고 박수치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거기서 나옵니다. 이혁진 씨하고 그걸 보내준 분들하고 인터뷰한다고요? 아주 자기적이죠. 잘. 거기 녹음한 거 다 나옵니다. 돈 얼마 보내라고. 다 보내라고. 본인들끼리 다 짜고 친 고스톱인데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듣는 시청자들은 모르죠. 그냥 정말 누군가가 보내주고. 그거 마지막에 방송을 제가 오늘 보내드리고요. 호 대표님한테 94,750불을 먼저 보내고 남은 잔액은 지금 방금 보내주신 페이팔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이 정확한 거죠? 그것도 저희한테 그냥 잔액을 보내주시면은 그것도 저희 지금 제가 카톡으로 드렸죠. 저희 페이팔 계좌에서 직접 송금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 어차피 이게 로스가 있기 때문에 그 로스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가 페이팔에 어느 정도 금액도 있고 해서 그걸 저희가 그냥 이게 페이팔 계정이십니까? 네네 맞아요. 예예. 네 그쪽으로 그냥 그리고 연락 오셨는데 이제 서류에 네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시 한번 황규호 대표님한테 94,750불 보내드리고 아니요 그냥 페이팔 보내주면 되죠? 그냥 16만 불을 다 보내주십시오. 16만 불을 보내면 우리가 저기 황 대표님한테 94,000달러는 우리가 여기서 보낼게요. 그래서. 너무 간단하고 좋네요.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었던 이 목소리의 주인공들은 미국 쪽에서는 이혁진 그리고 임혜승 일명 임마리 두 부부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한국 쪽으로는 최영민, 박대용, 강진구의 음성입니다. 저들은 생방송을 통해서 저 돈을 다 보내라, 한국으로 다 보내라, 전액 다 보내라, 그리고 자기들이 알아서 조치하겠다, 자기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저렇게 생방송에서 많은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한국으로 전액 보내라 라고 자기들이 저지른 일이에요. 저렇게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영상 기록이 뻔히 남아있고요. 저 기록은 지금도 떳떳하게 걸어놨더구만요. 그러놓고 정천수가 저지른 일?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 한국으로 빼돌린 돈을 과연 저들이 처음부터 돌려줄 의도가 있었을까요? 과연 돌려주려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들은 저 돈을 자기들이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의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지금 이제 그 미국 교포 사회에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시민포털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후원 행사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 새로운 대안, 언론 지형을 바꾸기 위한 어쨌든 대안 언론, 뭔가 시민포털, 뭔가 언론 지형을 바꾸기 위한 프로젝트는 여기서 중단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프로젝트는 저희 열린공감TV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애틀 교포에서 안전하게 파킹되어 있는 어떤 18만 달러 우리 미국 교포들의 그 소중한 후원금들은 저희 열린공감TV가 계속해서 새로운 언론 지형을 바꾸기 위한 그런 희망의 불씨를 살려가기 가는 그런 대장정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될 거다. 들으셨죠? 분명히 강진구가 본인의 육성으로 또다시 생방송을 통해서 그 18만 부를 자기들이 이어서 가겠다. 저게 저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제가 저지른 일 왜 돌려줄까요? 분명히 자기들이 그 18만 부를 뭐 소중한 18만 부를 가지고 자기들이 시민포털 사업을 이어서 해가겠다. 시민포털 때문에 정천수를 해임했다고 말을 해놓고 그 시민포털을 자기들이 이어서 가겠다. 그리고 그 18만 부는 자기들이 그걸 쓰겠다 라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환불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교민들이 반발을 하겠다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시민포탈을 구실로 해서 저를 해임하고 나서 그 모금된 기금을 이른바 슈킹에 갔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입수한 뱅크 스테이트먼트 입출금 내역서를 보자면은 이혁진 부부가 굉장한 충격적인 입출금을 했습니다. 그 흔적을 저희가 발견을 했고 빠른 시간 내에 방송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한테 그 충격적인 입출금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들이 돈을 가져가서 슈킹에 가서 자기들이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교민들이 엄청난 집단 반발을 하니까 마다 못해서 기금을 돌려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범죄가 발생되기 시작을 합니다. 외국환 관리법 위반, 사전 공모죄, 사기, 업무상 방해죄, 환치기 등 다수의 범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제 아직까지 다수의 교민들이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팩트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민들은 무척 화가 나 있고 집단 고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에스타 비즈니스 프로그램은 미국 내 기업이나 고용주로부터 해당 활동에 대한 보상이나 보수를 받지 않는 한 에스타로 미국에 입국하여 상업 및 산업 활동을 수행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와 같은 예입니다. 선교사분들도 에스타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에 가서 모금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최근에는 교묘하게 불법 모금을 했다는 그 불법이란 자를 뺍니다. 처음에는 엄청나게 불법을 강조하다가 그게 아닌가비요? 그러면서 불법이란 말을 은근슬쩍 빼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첫 번째 열렸던 가처분 소송에서도 상대 측 변호사가 제시한 입장문에 보면 기금 모금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불법이란 단어를 살짝 뺐습니다. 왜 그럴까요?